3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적폐 정권 탄압에 가로막혔던 전북교육 혁신을 완성하고 현 정부와 협력해서 교육 자치,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전북교육공동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이 없는 교육 정의를 구현하고 교사 중심의 교육 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명실상부한 교육 자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교육을 교육 관료들의 손에서 교사의 손으로 넘기는 작업을 치밀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찾고 배움과 삶이 하나가 되는 참교육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자사고 우선 선발권은 헌재 결정에 맡기겠지만 자사고 폐지 방침에 대해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자사고 재지정에 대한 평가 있죠. 그 평가 굉장히 엄격하게 할 겁니다. 한반도 평화 시대, 남북 학생 교류와 통일 교육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없는 교육청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